여기 강남에서만 오래 살았어요. 40년 넘게. 그러다가 이제 힘든 일을 겪을 때 한동안 이제 별내라는 그 동네에 갔었어요. 별래. 1년 반을 살면서 이렇게 작은 단칸이라긴 뭐라지만 오피스텔이니까 한 8평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엄마하고 둘이서 네. 차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걸어가서 대중목욕탕 가고 근데 그때는 이제 몸이 야위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건강하지만 그때는 여기서 한 6kg 정도가 빠졌으니까 얼마나 말랐겠어요. 그게 바로 이혼하고 나서 6kg 네. 여기서 6kg가 빠졌어요. 네네. 그러니까 30몇 kg였으니까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쳐다보고 이제 그런 시선이 좀 불편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나중에 또 좋아져서도 또 얼굴 보면은 그러니까 꼭 서정이라서 보는 건 아니고 어떤 때는 또 이제 스타일이 특이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랬다 그러고 어쨌든 혼자 살 때는 누군가가 부축이거나 어떤 그런 것들이 계속 필요해요. 순간순간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있어. 그리고 철저하게 밤에 이제 혼자 있을 때 어느 날 또 이렇게 때가 되고 명절이 되면 전화 한 통화 없이 아무도 없이 그래. 적막한 도시까지도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자존감이 없을 때 그 힘들 때 숨이 안 쉬어질 때 그리고 이제 숨을 못 쉬고 약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공황장애 플러스 외부에서 온 그 외상후 증후군 스트레스 증후군 그런 것들 그런 거를 막 겪고 이 장애로 인해서 힘들 때 그때 저는 숨이 쉬어진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를 제일 궁금할 정도였어요. 근데 동주도 그걸 좀 느꼈다는데 그래서 그거를 어느 날 요즘에 제가 숨을 너무 잘 쉬면서 아니 이렇게 잘 쉬어지는 숨을 왜 못 쉬었지? 후회함이 없냐? 이혼하고 나서 그런 질문 받을 때 있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나는 후회함이 없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았고 남보다 몇 배로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고 또 헌신했고 또 그만큼 또 사랑하는 과정도 있었고 힘든 과정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거를 다 겪었기 때문에 후회하는 거 내가 좀 더 잘할 걸이라든지 그런 후회가 없다. 그리고 머물고 싶은 후회도 없고 그래서 결론은 정말 너무 행복하다로 결론은 그렇게 됐고요. 저는 지금이 딱 좋을 때 같아요. 딱 좋은 나이야. 네, 후회함이 없어. 딱 좋은 환경이야. 네. 나는 그렇게 보여. 네, 선생님 노래 너무 좋아하셔. 왜냐면 우리 그때 1년 전인가 왜 우리 그 저기 밥 먹을 때만 해도 그때도 1년 전이지만 이뻤는데 얼굴이 그때만 해도 왠지 좀 내가 마음이 짠했는데 오늘 딱 보는 순간 어머 놀랄 정도예요. 어머 이 여자 너무 행복하네. 인생에서 딱 요것만은 삭제하고 싶다 그건 없어? 나한테 물어봐. 어떤 순간을 삭제하고 싶어요? 나는 1974년 6월 8일을 삭제하고 싶다. 미투? 미투. 83년 5월 27일 삭제하고 싶다. 그럼 야. 차라리 지금요. 네. 20살 정희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 있어요. 아, 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누구 때문에 못하고 누구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뭐 형제들 때문에 그 나이에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표현 못하고 그랬던 것 20살 정희한테는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고 실패하면 어때요? 어때? 넘어지면 어때요? 일어나면 되지. 내가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